네, 6.24입니다. More on to proportion hypothesis test예요. 어떤 경우냐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중심점을 제로로 두거나 혹은 뭐 또 다른 점을 두거나 다른 지점을 뭐 중심을 두고 이렇게 봤었는데 이 경우도 뭐 다른 지점 그러니까 제로가 아닌 다른 지점을 중심점에 두었을 때의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니까 사실 우리 이전에 사피 본 에피소드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예제를 보시면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쿼드콥터가 있는데 얘의 블레이드 날개죠 날개를 새로운 공급자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합격률 그 제품의 합격률이 3%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러한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 샘플을 추출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거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100개를 생산을 하면은 그 중에서 합격품이 80개였는데 요 새로운 공급자로 가져오게 되면은 합격률이 83개로 4개 정도 3%가 증가한단 말이죠.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 3%라는 것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하이퍼시스가 이렇게 돼요. 제로가 아니라 이번에는 PHQ 그리고 P 스탠다드 이전에 있던 공급자입니다. 이전에 있던 공급자의 불량률, 합격률 그리고 새로운 공급자의 합격률 차이가 0.03인지 아니면은 0.03이 아닌지 0.03보다 클 수도 있고 아닐 낮을 수도 있고 그죠? 하여튼 그걸 일정한 실리 공간 내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냥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고 각각의 스탠다드 에러 이거는 하이 스탠다드 아니죠 새로운 거죠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인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1000개를 검사를 해봤더니 새로운 공급자는 958개가 합격을 했고 그리고 이전 원래의 공급자는 899개가 통과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스탠다드 에러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구한 게 이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이 되는 지점이 제로가 아니라 0.05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point estimate라고 하면은 P1-P2 이게 0.03이고 실제 샘플로서 보니까 샘플 요 샘플은 여기죠 요 합격률과 요 합격률 사이의 차이를 보니까 0.059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죠? 0.059와 0.03의 차이 요것을 SE로 나눠주면 이게 Z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2.54가 우리 신뢰 구간이 몇 퍼센트죠? 그러니까 알파값이 얼마인지를 보죠 알파 값이 여기 시그니피컨스 레벨이 5%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파가 0.05 혹은 신뢰 구간은 95%란 말이잖아요. 95%면 1.96이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Z 스코어가 플러스 마이너스 1.96 내에 이 값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널 하이퍼시스를 failed to reject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리젝트 하는 거죠. 그죠? 지금 2.54는 1.96을 초과했죠. 따라서 우리는 리젝트를 해야 됩니다. 리젝트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새로운 제품이 합격률이 기존 제품의 합격률보다 3%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보다 더 차이 날 수도 있고 덜 차이 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더 차이 난 경우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파지티브한 방향으로 더 많으니까. 그죠? 어쨌거나 3%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 null hypothesis를 reject해서 alternative, 그렇죠? null을 reject하고 alternative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accept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null h not을 reject했다라고 하는 거죠. H0를 리젝트했다는 것이 HA로 바로 연결된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제가 계산한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P-value를 이용을 했습니다. P-value를 이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굳이 그릴 필요 없죠. 그냥 보면 알잖아요. 이게 1.96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되죠. 크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책에 있는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2.54를 Q 테이블을 보는 거예요. 2.54를 보시면은 2.54 0.99459가 되죠. 0.9945를 1에서 빼주면은 0.0055가 되죠. 0.0055 반올림하면 0.006이 되죠. 그죠? 0.006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것을 다시 곱하기 2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곱하기 2하면 0.012가 되죠. 요것을
알파 값인 0.05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0.05보다 작으면은 리젝트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페일드 투 리젝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냥 요건 비교하면 되죠. 자,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6.25에서 또 다른 걸 examining the standard error formula인데, 두 개의 어떤, 그러니까 거북이 한 마리와 또 다른 거북이, 거북이 1번, 거북이 2번, 거북이 1번의 스탠다드 에러는 이러하고 거북이 2번의 스탠다드 에러가 이러하고, 그러면 거북이 1번과 거북이 2번의 합쳤을 때의 합친 그룹이죠. 합친 집합, 합친 집단, 그죠? 거북이 A가 예를 들어서 100개의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북이 2는 200개의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스탠다드 에러가 나왔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100개와 200개를 합친 300개의 표본으로서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대중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카지노에 구인갔던 ABC라고 하는 세 명의 친구들을 떠올려보면은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6.2 섹션을 마쳤습니다. 연습 문제가 몇 개가 있어요? 재미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시간 되시면 풀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 6.3으로 건너오시기 바랍니다.